그건 뭡니까? 그게 반대께는 곶감 타는 게라고. 곶감 타는 거요? 곶감이 있다 하면 새끼줄에 40개 달아요. 이렇게 한 개가 40개면 반접이 뭐지? 네 거지. 이 살게 따는 재미거든요. 이 한 줄에 살게. 그 옛날에 그 전에 쓰시던 건가 봐요. 얘는 곶감 이름 연일가가 이다 달군요. 이 한 줄이 사지게 따라요. 많이 다는구먼요. 호지 못 따라 이 무화가 되지 못해요. 누가 사람 붙잡혀가지고 호지 못하죠. 그 새가 따먹지는 않습니까? 아니 다는 새는 안 먹는데 이 곶감을 하는데 품은 네. 이렇게 다 호집니다. 요다고 이 그러면 그 부모요 제대로 딱 부리 제대로 딱 부리거든요. 그런 역사가 그런 게 그러게 한줄 정도 한 줄이 사지게 달았네. 이래가 딱 달거든요. 이 곡은 모르고 뭐 그 맺혀가지고 안 돼. 이러면 부모 제대로 딱 부리거든요. 옷을 사지 오세요. 이게 딱 초점이다. 끝단가. 오, 잘 됐구만요. 그래 사지게 넣었다는데 이게 사지게 넣었다군요. 한 줄에. 그러니까 들지 못해요. 사지게 무거워가지고 하지 못하. 40개면 꽤 무겁죠. 하지 들지 못하니까 누가 붙잡아야지. 저 가면 딸 연구를 해야 되는데. 저건 딸라면 긴데도 긴 거 가져왔다지. 낙원이잖아. 장대가 긴 거면 되겠구나. 긴 거면 되죠. 기장 나무 올라갔다 이거든요. 저는 올라갔다. 저는 나무 올라갈 줄 모릅니다. 아, 그럼도 저렇게도 알을 안 놓은 지랄이네. 근데 원래 저 정도 크면 알을 낳지. 낳죠. 한번 봄에 가던 자기 알을 안 낳는다. 강 껍질도 닭이 먹습니까? 먹죠. 애들 다 먹죠. 그럼 바깥에 풀어놓으면 사료가 덜 들어가겠네. 저런 들어가는데 쫙 나오려고 지라고 산으로 전부 나오려고 바람 피워놓으니까 바람이 나서 이게 호치는 장면은 그러합니다. 이따 곶감을 딱 들어가 이래서 봐 쫙 이따가 호치가 곶감 100점에 막 푸는 사람인데 뭐 100점이요? 폰 처음에 이쪽으로 막 들었다 놓고 했죠. 이 사지건 두 줄은 사지건 두 줄은 파지게 합니까? 다른 종류야. 100개. 그럼 세 줄이면 120개잖아. 120개. 이 네 사지건 두 줄은 파지게지. 세 줄이면 120개요. 세 줄은 120개죠. 예, 한 접이. 이게 다섯 줄은 한 접이 나와. 한 접이 넘는데요, 그럼. 그러니 장벌 그거 합니다. 그거는 물어도 왜 재재냐? 이상하게. 이거 물어도 왜 재재냐고. 끈이 젖었습니까? 에이, 뭐 재재냐. 왜 졌습니까? 모르지. 물어도 안 되는데 왜 재냐고. 이거 수리가 내가 물어 안 되네요. 얘는 아들 내 손질 키울 때 이따 오이 넣어가 키워가지고. 오이, 오이요? 이 우유라고. 아 우유? 예, 우유인데 이 갈고 가지고 아주 다 주고 산 그랬다. 이 우유도 한 덩어리 덩어리요. 많이 들어가는구만요. 이게 소대고 이 병에다 딱 넣고 있다. 소주 보면 하도 그만 안 나네. 소주요? 예. 소주. 이거 뭐 하는데? 그게 끈이 아, 저 끈이 딸려오는구나. 이게 40개 넘은 게 못했네. 40개 많죠. 혼자 못 된다고.
예쁜 사람이 그들 좋아했지. 그리고 얘는 오늘 조금 늘어가지고 그 호지는 그 사지가 넣지 못해요. 그래 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거 딱 초자가 납니다. 살짝 작년에 한 다섯 개, 여섯 개 매달아놨었죠? 요, 그건 뭐든 사진 이건 밑에 따지 이상은 아니요, 작년에 그래 막 제가 작년에 사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작년에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. 몇 개 했었습니다. 담든데 요새는 꽃을 건져봐 아무 안 먹기나 아들 건져봐 아들 꽃가 오면 뱀이 안 먹어요. 요즘 애들이 뭐 과자 먹지 꽃가 뭐 잘 먹습니까? 피자 뭐 그런 거 뭐 그런 거 먹지. 이건 뭐지 어르신요.